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여러 다른 나라에 좀 다녀왔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는 분들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신 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뭐 여러 밤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정말 극진하게 저를 대접해 주신 분 아니라 돌아올 때 정말 여러 가지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따뜻한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8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태풍과 폭염이 오가는 날씨 속에 올여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아시아 선교 방문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늘귀 기울이시고 또 믿음의 행보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남은 8월 한주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외국인 전도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오리사 교회의 조셉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영어로 진행됐으며 강사 조셉 목사는 인도 현지에서 기독교를 사역하며 겪었던 생생한 간증을 통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로 바뀌는지 믿음의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외국인 전도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이들의 신앙과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청년회가 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얀마의 밤과 코리안 컬처 페스티벌 행사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420여 명이 참여해 케이팝 댄스, 태권무, 뮤지컬, 미얀마 가수의 공연 등을 관람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문화체험부스 14개를 마련해 현지 자원봉사자 30명과 교류했습니다. 양천교회 박영주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청년회는 이번 행사가 말레이시아 복음전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역교회 청년대학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선교회 초창기 선교지와 울릉도, 독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박옥수 목사의 생가와 첫 사역지인 장팔리, 압국동 교회를 방문했고 둘째 날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며 해양연구기지와 전망대 등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포항으로 돌아오는 선상에서는 강원지역 라이처스타즈가 500명의 승객들에게 공연을 선보여 IYF를 알렸습니다. 이번 MT는 강원 지역 청년들이 믿음의 삶을 몸소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나주교회는 지난 17일 가족 소통 캠프를 열어 지역 주민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프로그램을 즐겼고 특히 식빵으로 가족 얼굴을 만드는 푸드테라피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주교회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울상교회가 운영하는 실버대학 무지개 청춘교실의 개소식이 지난 22일에 있었습니다. 동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참석해 실버대학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안태영 목사는 축하 메시지에서 부족함을 인정할 때 따라오는 소통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실버대학 무지개 청춘 교실이 한층 더 성장하며 지역 노인층의 소망을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루안다 IYF 소속 청소년단체 싱크와 루안다 경제인연합 CBF가 공동 주최한 커리어 토크 행사가 루안다 청소년부 산하기관인 키미사가라 청소년센터에서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제인 멘토들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고 띵크빅이라는 주제의 마인드 강연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싱크와 CBF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 청년대학부가 지난 16일과 17일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마인드 밸런스 게임 등으로 즐겁게 꾸며졌으며 담임 임민철 목사가 참석해 진로와 결혼 등 실질적인 고민에 대해 청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임 목사는 인생의 방향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운 신앙을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년들이 교회와 복음의 일에 마음을 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시흥교회는 17일 시흥시 장곡동 도서관에서 어린이 인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활발한 홍보로 50여 명이 새로 참석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캠프가 펼쳐졌습니다. 시흥교회 박영찬 목사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통해 시각의 차이를 강조하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강연했습니다. 이어진 만들기 시간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바닷속 풍경 액자를 만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흥교회는 앞으로도 복음의 일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기쁜 소식 안산교회 학생회는 안산 어울림 작은 도서관에서 단월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행사로 아이스브레이킹에 이어 한영은 강사의 마인드 강연, 대만 망고 빙수 만들기 등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인드 강연은 마음에 소망의 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며 2학기를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게 했습니다. 안산교회 학생회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IYF 파라가이 센터에서 300명의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댄스와 태권도,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파라가이 댄스팀 아르모니아의 공연과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들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희용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함께 읽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사 후 선물과 간식을 나눴고 참석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어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원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네게 주노니 참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에 빠져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매일매일 지나고 볼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그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 관계된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죄 속에 빠져서 죄를 벗지 못하고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났다면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기뻐질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오히려 교회 안 다녀서 죄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교회를 다니면 죄에 매여가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다니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그 목회자가 1,600명이 모여서 정말 그들이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감사했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죄인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사함 받치면 호통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주여 성경 봐서 읽으면서 정말 성경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전부에 구걸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보라. 뭘 얻을까 쳐다보았으면 베드로가 원과 금은 내게 없느냐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주노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제 내게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 나와 같이 예수님 이름만 해도 사탄이 벌벌 떠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 평화가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런 귀한 일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죄사함 못 받아 죄에 고통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분명히 피를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오늘 죄인 용서해 달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다시 죽어야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병에 봐도 그냥 피하고 뭐 돈 몇 푼 주고 말았는데 이제 베드로만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베드로 아무것도 암전병에 할 거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죄에서 건져내고 그 영혼을 구하는 그 귀한 일을 하시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 예수와 같이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정말 병이 든다면 예수님 같이 뭐가 염려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상 더 옛날 베드로가 아니고 옛날 요한이 아니지요. 우리를 보라. 쳐다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일으키고 난 뒤에 오른손은 놨겠지요. 나한테 이제 뛰어다니고 걷고 하는 거 너무 놀랍지요. 누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 통해 예수 일하 너무너무 놀랍지요. 오늘날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지만 죄에 빠진 사람 건져내지만 여전히 제일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죄가 많은 데가 오늘날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죄를 지어도 별로 못 느끼지만 교인들은 내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십계명을 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씻지 못해 안타까워 울부짖고 고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겨 흘려졌는데 그 피로 씻어 내 속죄함 얻었네 찬송은 부르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기독교회입니다. 잘못된 기독교회,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무슨 예수, 그런 예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전혀 다르고 베드로만 그래 요한도 그래 야고보 다 달라졌습니다. 왜? 전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혜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상도 옛날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옛날 그 있던 그 삶 전혀 다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면 내가 살아서 한 일하고 예수님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안전병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 계실 때는 돈 몇 푼 주고 그냥 피하 지나갔거나 말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나 뭐든 예수 그 병 너무 얼마든 고칠 수 있는데 뭔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뭐 그러라. 너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옛날에 유대 땅에 계셨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 같이 계셔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일하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만 죄를 벗고 예수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예수님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 우리 가운데서 병을 이기고 이런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이 굿뉴스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국내 외국인 주민수가 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외국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친근합니다. 특히 강남교회와 인천교회는 활발한 외국인 전도로 외국인 예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작년 필리핀 교회가 따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복음의 열매들 함께 만나보시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주민들. 매년 국내 인구 증가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지자체들도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정책이나 사업을 벌이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이들을 위한 문이 열리고 있다. 결혼 후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일 혹은 학업을 위해 한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가는 외국인 이주민들.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교회의 문을 두드리거나 또는 고국에서 하던 신앙을 이어가고 싶어 예배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교회에서 명절이나 계절에 맞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는 다양한 행사가 계기가 될 때도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 인천에 자리 잡은 인천교회는 일찍부터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와 다양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 시발점은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어 권 예배. 처음에는 고려인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으로 시작한 것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어 권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이들을 위한 예배 모임을 만들게 됐다. 현재는 약 7, 80명이 모임에 함께하며 여름 겨울 캠프와 성경 세미나, 크고 작은 다문화 행사와 콘서트, 강연,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약 5년 동안 이어져온 모임을 통해 교회에 자리 잡은 러시아어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얻은 죄사함의 확신으로 기뻐하며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Что затронуло меня, то что утверждение в слове о том, что я получил спасение, что не по каким-то делам, да, мы приобретаем спасение, 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еря в Иисуса Христа, мы утверждаемся в том, что мы имеем спасение. Когда эту простоту ты слышишь, да, и так как ты уже верующий, и ты понимаешь, чт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авда. Мы не покупаем спасение, мы не приобретаем, а мы получаем его даром. Да, в этом слове, да, здесь я как утвердился, услышал и понял, что это истина, да, и тем самым, да, я как увеличил свой приход в эту церковь.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пришла в эту церковь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2023 году, получается. Я услышала Слово Божье, также я ходила сюд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от Муксанима Им я услышала Слово Божье. Он
рассказал мне, что Иисус уже забрал все мои грехи, что мы все святые, что у нас уже нет греха, и что я чистая и святая. Вот это я услышала от Муксанима им, что Иисус понес уже все наши грехи на кресте. 작년에는 인천에 필리핀 교회가 개척됐다. 필리핀 이주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필리핀 성도들만을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작년 8월 드리게 된 창립 예배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준 로믈리오 주한 필리핀 영사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 필리핀 교회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센터 역할도 함께하고 있으며 특히 예배 전 한국어 수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연결됐다. Una pagdating ko dito sa Korea na parang wala akong libangan kaya nag-scroll ako sa Facebook tapos nakita ko yung ano page ni Sir Joshua Cho sa Korean class tapos nag-register ako noon sa link at saka pumunta ako ng online face to face class dito sa ano sa Incheon kaya nung nag-aral na ako akala ko lang is Korean class lang kay Sir Joshua ayun pala meron din po palang ano Sunday service the word of God kaya na naging masaya ako doon sa ano sa decision ko na yon na mag-aral ng Korean class dahil doon na nakilala ko ang KFC Kabayan Filipino Church. 지난 6월에는 개척 후 처음으로 자체 성경 세미나를 열었다. 성도들은 찾아가는 성경 공부, 소규모 모임 등으로 직접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어 8월 3, 4일에는 강릉 일대에서 수양회도 진행했다. 주변의 필리핀 이주민들과 그 가정을 초청해 시원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함께 즐기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며 마음을 나눴다. 1년 동안 알차게 열린 복음의 열매대. 타지에서 참된 복음을 만난 필리핀 성도들의 행복이 교회를 가득 채웠다. Nung ma-select po ako at makarating na po sa Korea, nakita ko po yung KFC, ang Kabayan Filipino Center, and nagkaroon po ako ng isip na pumunta po doon para mag-attend ng service. And nung nakikinig na po ako ng salita ng Diyos, naliwanagan po ako na ako pala ay makasalanan and nilinis po ako ni Lord and nung po na ano na wala na po, nilinis na po ang aking kasalanan and sa tagal ko pong umattend sa KFC Church, naging masaya po ako and marami pa akong na mga memories and hindi lang po 'yon and naging ano po nag-enjoy po ako sa mga programs po nila and also po sa linggo-linggo na pagpunta ko po doon sa church na 'yon and lagi pa akong nabe-bless and sana po sa mga susunod pang mga araw ay masalo pang dumami pa po and marami pa ang pumunta po sa KFC Center and para to be blessed and hindi lang po 'yon at makapag-aral po ng Korean language kasi isa po 'yun sa mga program po ng KFC. 작년 8월 달에 박 목사님 모시고 필리핀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정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매주 저희가 꾸준히 필리핀 예배를 가지는데 약 30명씩 이상 되는 필리핀 사람들이 오고 또 이제 이렇게 수양회나 여름 캠프 그런 행사 있을 때 정말 지인들 가족들 같이 오면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오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에 소망이 되고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도 최근 부쩍 늘어난 외국인 성도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박옥수 목사의 설교가 해외 662개 방송국을 통해 방영되고 매주 주일 예배가 여러 나라 언어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교회 안 분위기도 외국인 친화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었던 크고 작은 행사들에 외국인 주민들도 많이 오면서 이들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예배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재 강남교회의 외국인 예배는 주일에 두 번. 오전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는 전체 예배로 통역을 통해 담임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오후에는 더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각자의 언어권에 맞춰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한 예배.
예배를 준비하는 외국인 전도부는 이들이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리란 소망도 갖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그 외국인들이 우리와 연결되어서 구원받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그 각 나라도 여러 나라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그분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또 이 귀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외국인 성도들이 직접 찬송과 기도, 간증까지 모두 이끌어가는 예배. 특히 간증 시간에는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회를 만나 극복하고 이겨낸 간증들이 많아 다른 외국인 성도들의 큰 공감을 샀다. 설교 시간에는 강남교회 서민우 목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했다. El servicio de el servicio internacional de la iglesia tiene cosas muy lindas como la que podemos compartir entre amigos después. Creo que me siento en casa muchas veces al escuchar al pastor cuando dicta las enseñanzas, así que puedo entender un poco más de Dios y aprender de la Biblia gracias a través de los servicios. Y lo lindo también es que como es una comunidad internacional, hay traducción en muchos idiomas, inglés, español, chino, etc. Y también, ¿cómo llegué o cómo recibí la salvación? A través de las enseñanzas del Pastor Philip. Si bien había escuchado de la Biblia hace muchos años y creo en Dios hace muchos años, uno tenía dudas o respecto a eso, así que creo que fue bueno basarnos en la palabra a través de la salvación y recibir y entender cómo Jesús dio todo de su vida por nosotros y gracias a él, pues, y gracias a su sangre, tenemos salvación.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교회 외국인 전도부가 외국인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도 오리사 교회의 조셉 목사가 특별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인도에서 온 여러 목회자들도 성경 세미나에 함께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힌두 강경 정책 속에 기독교 사역을 하며 겪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 어려움이 어떻게 은혜로 바뀌었는지 그 생생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섭리를 보여주었다. 아직은 작아 보이는 외국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오랜 세월 고향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채워지지 않던 공허와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먼 땅, 한국에서 참된 교회를 만나고 참된 복음을 만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The forgiveness that I received is not for one day, it's not for 2 days, or it's not for 1 week, it's forever. And you know, Jesus paid the price in the tabernacle of heaven, not in the tabernacle on earth. So then my heart was so happy because I was like, you know, I am holy, I am justified forever. 먼 이국 땅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르쳐준 외국인 예배와 교회는 외국인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 됐다. 이들이 훗날 고국에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널리 전하는 날을 바라보며 앞으로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미국 기독교계가 손꼽는 위기, 바로 목회자들의 번아웃과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CLF와 IYF의 청소년 선교가 더욱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월드캠프에는 미국에서 약 500명이 참석해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미국 교회에 주신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새로운 도구가 된 미국 CLF와 청소년 선교 소식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기쁜 소식 맨하탄 교회 송충환 선교사, 그리고 기쁜 소식 휴스턴 교회 박성득 선교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너무 세상이 좋았으면 미국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앉아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네, 목사님.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월드캠프에 저희 목회자 150여 명, 그 다음에 한글 학교를 통해서 연결된 학생들 200여 명, 그 다음에 교육자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었는데요. 목회자들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 구원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특히 저희 올해 목사님께서 미국 휴스턴 CLF 오셨을 때 4일 동안 말씀 전해주시면서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많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휴스턴에서 도와주셨던 그 올랜도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 이번에 나 혼자 와서 너무 아쉽다고, 다음에 휴스턴에 있는 목회자들 많이 데려오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휴스턴에서 CLF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냐고, 올해는 자기가 사람들 많이 모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신 목사님들 너무 기뻐하셨고요. 예. 목사님, 올해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한국에 넘어갈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항공사 비행기가 많이 취소가 돼서 150여 명의 목회자 중에 거의 한 100여 명 되는 분 비행기가 취소가 됐는데요. 그 개막식 때 못 오게 되셨는데 목회자분들 중에 한 명도 아, 나 못 가겠다 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해서 월요일날 들어오시고 화요일날 들어오시고 수요일날 해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 저 한국에서 저희들이 캠프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다 휘어잡아가지고 우리는 할 일이 없고 구경만 한 것 같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무대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좋은 춤도 춰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시고 너무 좋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 한 100명만 가서 즐기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 경제 한국 경제 좋아지니까 비행기 표값이 옛날에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생활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큰 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마음 모으면 비행기 표 사면 미국 가서 한번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서로 이제 기독교인들 만나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하고 참 좋았는데 미국에 다녀간 분들 모두 즐거워 행복해 하지요. 아, 네, 목사님. 특히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 목회자들과 함께 하면서 교제도 하고 저녁마다 이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워싱턴에서 오신 한 목회자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아, 저거 아는 말씀인데 라고 듣다가 이분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 이 말씀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구나. 나는 죄 때문에 정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매해 새해가 되면은
교회 사람들이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한대요. 예. 근데 매일 4시간, 5시간씩 회개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는 왜 이미 사해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이분이 마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가면 그 교회에 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고요. 예. 특히 목회자가 그래서 더 좋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알렉스 목사님은 사실 2018년도에 CLF에 왔었는데 그때는 원하는 게 있어서 많이 못 들었는데 이번에 오셔서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그러시면서 예. 내가 10년 사역했는데 죄에 대한 정확한 이런 답을 못 얻었는데 이번에 얻었다고 하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복음 전하자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가지고요. 네. 매 시간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계속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목회자들 마음에 그 마음을 마음판 이렇게 새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너무 기쁘습니다. 히브리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와 상관없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말씀 꼭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또 히브리 10장 10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가 사탄이 역사해서 히브리서는 어려워 히브리 설교 못해 이건 너무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히브리서를 펴서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히 우리를 죄에서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이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도 그렇겠지만 그런 말씀 통해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내 삶에 힘을 얻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미국에. 예. 네, 목사님, 목사님 이번에 저희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과 교사들 한 200명 정도가 한국에 한글 캠프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각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항상 넘치고 또 북적거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미국의 인디언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인디언들을 다 얻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셨는데요. 미국에는 이제 한국 문화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예. 한국 드라마나 또 노래나 음식이나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한글도 가르쳐 주고요. 또 한국 음식도 이제 같이 만들고 또 이제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그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라는 행사를 각 지역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고 또 한국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하면서 또 한쪽에 이제 저희가 IYF 부스도 만들고 또 월드캠프 부스도 준비해서 이제 학생들을 한국 세계대회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아까 이제 송충환 목사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저녁마다 이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셨던 그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간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메이카에서 온 한 학생은 이제 제가 캠프에 와서 전에 몰랐던 걸 이번에 배우게 됐다고 하면서 본인이 캠프에 오기 전에는 매일 울고 또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내 죄뿐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글 캠프에 와서 또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도 참 좋았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돌아갈 수 있게 된게 자기에게 큰 선물이라고 그런 간증을 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또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렇게 돌아간 걸볼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예, 정말 그 미국에서 온 형제들이 한국에 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댄서도 그렇고, 그들 교제도 그렇고, 미국인들이 확실히 활발하게 그 기독교가 정말 힘있게 역사했던 나라라서 너무 많은 일들에서 한국에도 굉장히 고마웠고요. 특히 한국 음식들이 입에 잘안 맞아서 어찌나 했는데 밥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지방마다 다니면서 행사할 때마다 역사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댄스할 때막 하늘을 나는 미국 사람들 보고 저 어떻게 날개도 없는 지금 날지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부산이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젊은이들 활발히 일하고 계시지요. 예, 목사님. 목사님 하신 약속을 따라서 저희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동안 하나님 계속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요. 또 목사님 그 인디언들을 향해서도 우리 마인드 교육을 하자. 우리가 모든 미국의 인디언들을 다 얻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한 500개가 넘는 인디언 부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저희가 꾸준히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캠프를 하고, 또 여름에도 8군데에서 캠프를 했는데요. 그 인디언 마을에 가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예. 대부분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고요. 또그 학생들을 이끌어 줄 만한 어떤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뭐 술이나 마약에 중독이 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열고 계시고요. 저희가 인디언 부족에 가서 캠프도 하고, 또 마인드 강연을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캠프를 위해서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먼저 저희들한테 매년 와서 캠프를 해줄 수 있냐고 요청하고 있는 부족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오클라호마에 계신 그 인디언 부족 추장님이 이번에 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보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같이 데려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처럼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돌아올 걸 생각할 때참 저희들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비행기 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비행기 타고 이제 한 한국에 오기만 하면 확실히 그 한국은 분위기가 미국하고 다르지요. 미국 살던 사람은 한국 안 와보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산도 푸르고 또 시내에서 산을 보는 게 쉽고 미국은 산이 멀리 있고 산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 가졌는데. 우리 한국 학생은 그냥 놀다가 미국 가는데 형제들 섞여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이 돼서 같이 막 놀고 아쉬워하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주신 모든 분 감사하고 또한 번도 뭐 이런 실수하거나 그런 분이 없이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열심히 일하시고 미국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 죄사함 받으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텐데 정말 하나님 많은 것으로 도우셔서 미국을 더 복되게 할줄 믿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지만 형식적으로 기독교 나라인데 지금은 기독교가 다 죽은 기독교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새롭게 미국에서 기독교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저도 미국 한번 가서 또 일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교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예. 목사들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젊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캠프에 참여했었던 밀라그로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잘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이제 CLF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CLF 두번 참여하시고 한국에도 오시고 이분이 한국 다녀오시더니 어느 날 마음에 결정을 좀 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기쁜소식 성교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그 밀라그로스 목사님하고 함께 이끌어 가는데요. 이런 교회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버밍햄 쪽에는 한 목사님이 또 기호준 목사에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힘든데 너가 우리 교회를 좀 인도해 줄수 있겠냐 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한 분씩 늘어나시고요. 목사님, CLF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사역의 변화를 많이 입습니다. 아멘. 예. LA에 계신 마빈 목사님은 사실 오랫동안 사역이 잘안 돼서 한 10년 넘게 성도들이 늘지 않아서 되게 고통하고 어려워하셨었는데 목사님 CLF 말씀 들으시고 구원 받고 이분이 믿음을 가지신 후에 형제자매님들하고 그 목사님 성막책으로 매일 성경 공부를 했다고 아, 합니다. 예. 그런데 1년 딱 지나니까 성도가 100명 늘어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예배당을 옮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번에 그 목사님 뉴욕에 오시면 한 번씩 방문하시는 뉴저지의 그 호아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이제 청소년, 이제 젊은 전도자들을 키우고 싶은데 이 젊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려워하다가 목사님께서 CLF 때 선교학교를 시작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되게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좀 있지만 내가 지금 바옥스 목사님처럼 선교학교를 시작하고 싶다. 그분 그래서 나보다 젊지요. 네? 그분 나보다 젊지요. 아, 나보다 네, 나이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많아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성교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아, 너무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역자님도 초청하시고, 박용국 목사님 초청해서 성교학교 수업들을 좀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싶다고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좀 이제 학생들 훈련시키면서 한국에도 성교활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젊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젊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도 잘하겠구나라는 마음에 막 소망이 막 생겼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리고 작년에 그 갔다 오신 또 가나 쪽 목회자가 이번에 큰 바이블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또 저를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시고. 목사님, CLF 참여하고 또 한국 다녀온 목사님들마다 변화를 입고 새로워지는 걸볼때 되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언제 미국에 가게 됩니까? 아, 네, 목사님, 언제든지. 아, 예. 미국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 일하는 게 너무 놀랍고요. 저도 이렇게 다른 나라 가보면 참, 복음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복음 있는 교회하고 없는 교회하고, 천지 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일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하, 저는 우리가 일을 했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일하시면 너무 쉽고 평안하고 복된 그런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청소년 학교 시작해서 감사하고, 한글 캠프도 하시고, 이제 해서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일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또 미국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뭐 이웃 나라에까지 복음을 가득 채워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다녀온 아이 학생들 가운데 혹시 몸살이나 뭐 어려움 당하던 사람 없었습니까? 예, 목사님, 이번에 한국이 날이 좀 덥기는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별탈 없이 잘 무사히 다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그래. 학생들이 비행기 표값이 비싸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비행기 값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또 얻고 또 거듭나서 돌아가서 모든 학생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앞으로 미국에 점점 교회가 늘어나고 있죠. 저희들 기쁜 굿뉴스 미션이요. 네, 목사님, 계속 네, 자라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한국에서 앞으로 미국 사람들 자꾸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뭐 일거리가 있겠지만 미국에 할 일들이 많은데 가서 이제 미국어를 배우고 영어도 좀 배워가지고 힘있게 미국에 일하면 미국 그다음에 그 이웃 나라들 계속 전부 온 세계가 복음을 더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현재 미국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한국 다녀오고 나서 더 즐거운 내년에도 다시 올라 그럽니까? 네, 목사님, 저희 형제자매님들은요, 너무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내년에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분님들이 전도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전도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전도하고요, 목사님.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맨하탄에서는 저희가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10명이 갔는데요. 제가 목사님께서 한몇년 전에 미국에 학생들 한글 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면서 교회 북적북적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을 더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통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아, 거기에 길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는 10명 갔는데, 저희는 갔다 오자마자 내년에 맨하탄에서 100명 보내려고 지금 마음 정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형제자매님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저희 맨하탄에서도 많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을 늘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복음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 마음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마음 안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큰데, 옛날에 내가 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미국이 점점 더 이렇게 복음이 더 힘있게 일어나고 있지요. 네, 목사님. 또 이번에 한글 캠프 다녀온 학생들 200명들이 대부분 구원 받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 복음 전도자도 일어나고 청소년 리더들도 일어나고 교회 일꾼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 매년 더 많이 데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 미국에 복을 많이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미국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른 것도 크지만 한국 와서 교류하면서 한국 와서 미국 학생들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 안 가고 미국인 것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한국 학생들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한 뜨듬뜨듬 하는 학생들이 미국인들 만나 영어로 대화하고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더 한국 학생들 더 많이 키워서 정말 이 복음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성덕 선교사님, 예. 네, 항상 우리 월드캠프를 더 신나고 또 화려하게 꾸며주는 공연이 있죠. 바로 미국 멤피스벨 공연 팀입니다. 여기 멤버들이 전문 댄서들이 아니라 우리 IYF 학생들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그런 공연들을 소화해내는지 그들의 훈련 상황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멤피스 벨은 이제 202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창단된 댄스 팀인데요. 전체 인원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단지 그냥 춤을 추기 위해서 모인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신앙 공부도 하고, 또 일단 구원받은 학생들로 이제, 이 학생들 마음에 얻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행복을
춤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이렇게 모여진 그런 팀이고요. 미국에서 여러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공연을 통해서 본인들 마음에 얻었던 행복을 또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도 매년 이렇게 참석해서 또 오전 저녁으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렇게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관객들이 기뻐하는 걸볼때 너무 이렇게 행복했고 또 본인들이 복음의 일 앞에 쓰임 받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간증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는 4만여 명 모이는 큰 장소를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첫 시험 마지막에 꽉 차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 특히 댄스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보다 막 사람이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어디 날개도 어떻게 나는가 싶막 그랬는데, 정말 눈이 뱅뱅 돌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또 그런 용기 있는 댄서들이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춤추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사람들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가면 더 좋아하시겠지요. 네, 목사님. 송승규 사님도 저 뭡니까? 또 댄스 그 같이 참가해서 같이 춤추고 해봤습니까? 아니요, 무슨 저는 예전에 단기 선교사 때 저도 라이처스를 좀 이렇게 춤을 하게 했는데 지금 학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자들이 그거 뭐가 완전히 스타가 됐던데 보니까 너무 잘한 거참 감사했습니다. 예. 네, 성교사님.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맨하탄에 가서 우리 군유스코 단원들하고 전단지를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장을 나눠주면 10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또 CLF를 통해서 또 우리 청소년 또 한글 캠프를 통해서 진짜 여러 채널로 또 방송을 통해서요. 미국 전역을 다 덮어가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맨하탄 예배당을 또 구입하면서 더이 탄탄한 이 복음의 또 베이스 캠프를 또 이렇게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어떠신지요? 아, 네. 맨하탄 6년에 이사하고 나서요. 지금 한참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돕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공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갔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홍목사 큰 예배당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세 번이나 저한테 송목사 큰 예배당을 사 맨하탄은 예수님이 일하기 좋은 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주시고 지금은 저희가 돕는 사람이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을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공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좀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이번에 또 한국에 새로운 분들이 한 세네 분 정도 해서 같이 갔었는데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와서 구원 간증을 하는데 현장의 마음도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로 다녀온 학생들 10명도 와서 간증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더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예배당이 거의 다 지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의 말씀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송충환 선교사님 그리고 박상득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더 미국에 많은 사람들 좀 지원해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미국의 전도를 돕고 또 저 한국에서 미국 행사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일반 성도들도 미국 가서 좀 참여하고 오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형제하면 준비한 캠프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또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 부산으로 오십시오. 부산 오셔서 부산시도 이렇게 달라지고 한국도 달라지고 또 미국도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 선교한다 그랬을 때 아프리카나 가지 미국 같은 나라에 왜 선교하러 가 그랬는데 실제로 선교하기 더 아프리카보다 미국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한 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너무 감격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기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국 가면 갈 때마다 새로운 형제 아들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한국에 오는 수가 많아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한 배 더 와도 괜찮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름다운 그 미국 형제 아들 마음의 간증을 한국에 뿌려놓고 가시고 또 우리도 미국을 그리워해서 자주 사람 보는 그런 기한이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열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미국에 함께 하신 모든 학생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들께도 감사합니다.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에 한 두 발자국 가는 그런 비행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비행기 표값이 한 반만 줄었어도 더 한국 사람 가기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비행기는 고급 그 뭐야 가격이라서 한국 그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좀 이래 좋아지면 한국에도 얼마든지 그 비행기 타고 갈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한국에 해야 모든 캠프를 미국에서 준비해 다 준비해 주어서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국 화이팅 하라고 그러고 또 복된 미국 더 은혜롭게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세상 어디든 느끼지 못한 평안 기쁨을 교회에서 누리고 특히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미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곧 개학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가을과 함께 찾아올 새로운 하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